일본은 아무래도 뭐 최근에 동일본 지진이 큰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95년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라고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랑 달리 이번에는 원자 발전소 폭발까지 있어서 정말 뭔가 안전이라고 믿었던 게 다 뭔가 깨진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그 원자 발전소 운영도 다시 검사를 해야만 운영할 수 있게 법도 생겼고 높은 빌딩 지을 때도 엄격한 기준이 생겼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엄청 큰 강도의 지진이 왔을 때 대책을 할 수 있게 했고 진짜 뭐 작은 지진 있어도 우리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런 것도 뭔가 몸에 밴 것 같아요. 91년도에 어떤 알베르타 대학교에서 어떤 강사가 동성애자인 이유 하나만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화나가지고 Human Rights Commission, 인권권리 이해해 갔는데 조사 안 해준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 없었어요. 너무 화나가지고 캐나다 대법원까지 가서 단결해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동성애자 차별도 차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전체 국민들이 인식을 바뀌었어요. 동성애자들도 권리가 있다. 91년이면?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캐나다 이제 동성애자 결혼도 거의 전 세계 3위로 제일 빨리 이렇게 됐어요. 2005년도에. 반대로 좀 이렇게 야심차게 리셋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되게 많죠? 2006년에 멕시코에서 그때 당시 대통령이 마피아 문제가 너무 심해서 그럼 마피아랑 정제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마피아랑 정치인들이 이미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뭐 만드는 계획들 다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먼저 도망가거나 그런 경우 많이 생겼는데 그리고 마피아가 정부한테 컵을 좀 주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문제가 너무 심했는데 사실 결국엔 그냥 대통령이 나와서 아이 죄송해요. 정쟁 취소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왔어요. 취소했어요. 네, 취소? 여기 그 취소. 마피아는 범죄와의 전쟁을 취소합니다. 퇴전을 인정합니다. 예, 네, 인정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취소를 했었어요. 근데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늦었죠. 취소. 뿌리 뽑기가 너무 힘들구나. 보네. 우리도 리셋을 잘 못하는 나라인 것 같은데. 우리 2009년에 자민당이 계속 정권 잡았었는데 그때 민주당으로 우리가 투표해서 어렵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만큼 너무 기대를 갖고 아 이제는 민주당 진짜 잘 되겠다 해서 투표를 했는데 3년에 3번 전리 바꿨어요. 그래서 진짜 1년마다 뭔가 전리가 바뀌는 거예요. 임기를 못 채우고. 네네. 아 역시 민주당은 안 되겠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정권을 잡지 않았었으니까 아 그래서 좀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라는 좀 말도 나오고 그리고 그 3년을 또 우리 잃어버린 3년이라고. 그만 좀 잃어버려. 그 말 되게 좋아. 너무 잃어버린 것 같아. 네. 모으면 진짜 많을 것 같아. 잃어버린 100년. 아, 그래요.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그 체제로 가겠네요. 네네. 근데 지금도 아베 총리 정권인데 되게 오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지율도 있는데 지지하는 이유 보면은 다른 적당 이제 대안이 없다. 네. 사람이 없어서 지지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하던 사람이 해라. 미국 예. 실패 리셋 케이스는 아마 바로 오바마 케어인데 그래서 원래 미국은 건강보험 없는 사람 너무 많아서 싸게 보험 살 수 있는 기회 주려고 그래서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 만들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이제 미국 사람 중에 40% 정도 이제 오바마 케어 폐지하거나 아니면 개혁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곧 폐지될 예정이고요. 근데 폐지하고 싶은 이유는 원래 사람들이 싸게 보험 살 수 있는 기회부터 만들었는데 시간 지날수록 매해 그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이제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정부가 여기 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서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아마 폐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크 형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거 같다고 생각해요. 네. 좀 아쉬운 마음이에요. 이렇게 뭐 폐지하면. 그래도 이제 좋아요. 지금 이거 좋아요. 그래도 지금 좋아요. 지금 마크 청문회예요? 지금 좋아요? Yes or no? 지금이 좋냐고요, 미국이. 지금이 좋냐고요. 지금 뭐가 이제 트럼프 케어가 나오겠죠. 트럼프 케어는 모든 민간에 맡기는 거. 개인적으로는 배지 아니고 이렇게 뭐 시간 지날수록 비싸지는 거 좀 계약해야 되지만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인도는 인구가 거의 12억이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12억 인구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한 2010년쯤에
인도 정부에서는 주민등록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다르 카드라고 했는데 이 아다르 카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봉채랑 그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만이 계좌번호랑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국민들 다 만들고 나서 이런 법을 만들면 괜찮은데 만들지도 않고서 이런 법을 만드니까 이제 국민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저도 이거 해봤었거든요. 근데 지문기가 문제가 있어서 한번 가서 해봤더니 또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한 달? 네. 너무나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런 이 아다르카드 프로젝트를 좀 없애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보통 다시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러는데 기본이 한 달이네요. 기본이 한 달, 빠르면 한 달이죠. 한 달 뒤에 오세요. 네, 빠르면 한 달이죠. 파키스탄은 무샤라프 대통령이 그 파키스탄을 박사가 제일 많은 나라 만들겠다라고 외국으로 장학생으로 많이 보냈어요, 학생들. 근데 그 다음 대통령 자르다리가 돈이 부족하다라고 그게 스톱 시켰어요. 근데 이제 나가 있는 학생들한테도 돈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아이고. 아는 친구들이 아주 좀 힘들어 하는 상황이었어요. 내보내놓고 돈을 안 줬어요? 예, 그러니까 가 있잖아요. 그 네. 전에 가 있는 학생들이 이제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다 받긴 받았는데 얼마 동안 못 받아가지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처음에 했던 걸 다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졌어요, 많이. 자, 이 나라에서 변화가 필요할 때 리셋을 가로막는 뭐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걸림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맨날 생각하는 게 이탈리아 너무 행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나라도 좋고 자원 있고 역사 있고 다 있는데 문제가 항상 부정부패랑 나라가 이제 비용 낭비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탈리아 어마어마해요. 부정부패는 저희 1992년 마니푸리 때 깨끗한 손 스캔들이 있었는데 전치인 정말 대부분 다 감옥으로 보내고 뭐 그 문제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부정부패 문제 스캔들 생기고 비용 낭비도 어마어마해요. 저희 최근에는 www.정부의비용낭비.com이라는 웹사이트 생긴 거예요. 정부의비용낭비.com? 들어갈 때마다 그걸 찍어 들어갈 때마다 이제 정부가 이제 공개하잖아요. 계획이나 그런 거. 얼마나 많은 비용 낭비했는지. 저도 최근에 했는데 제일 웃긴 거 최근에 5억 정도 지출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웹사이트랑 앱 만들기로 한 거예요. 2년 전에 정도. 근데 지금 2년 지났는데 지금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보통 불똥이에요. 아, 들어가지 않아요? 국민들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요. 아직 못 땄은 거예요, 그럼. 아니, 세금 더 걷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진짜 알차게 쓰면 훨씬 더... 그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옛날에 부정부패에 있더라도 정부가 이런 그 나쁜 일을 약간 숨길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정부가 대놓고 그냥 국민들을 무시하고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더 좋았었어요, 사는 게. 그 시진핑이 중국 개혁에 대한 그 얘기를 한 적 있었고요. 우리 그 걸림돌이 바로 이익 고등화라고 한국말로 하면 부의 세습이라고요. 아빠가 부자면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부자 2세 된다. 쿼터 2세 된다. 이런 거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해. 네, 일본은 아무래도 변화를 싫어하는 국민의식 때문에 변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니코라이 형도 뭐 말했었잖아요. 네. 진짜 변화를 싫어한다고. 우리 무의식적으로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은 나이 좀 있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특히 진짜 변화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뭐 미국에서 어떤 거 한다 뭐 시도하자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리고 근데 안 되는 이유도 뭔지 모르니까 안 돼. 하던 그냥 안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거. 맞아 그런 사람 있어. 해봐 나 뭐 부장님하고 부장님. 안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안 된다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마. 말도 하지 마. 근데 멕시코 사실 이런 리셋들 되게 말리는 부분이 사람들의 경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되게 큰 문제인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정답을 말하는 사람한테 선품을 주는 그런 대회 같은 거 만들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왕신이 가잖아요. 왕신이 엄청 준비 잘해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겨요. 항상 맨날 막 정답을 1등 제일 하는데 먼저 얘기하는 항상 1등 하는데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에 선생님이 문제 내려고 하는데 자 이번 문제는 왕신님 빼고 낼게요.
아, 하도 맞히니까. 넌 쉬고 있어. 어. 왜냐면 너 항상 맞으니까 다른 사람은 기회를 주자. 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아니, 선생님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거. 그치. 아니, 아니.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좀 줘야죠, 선생님. 네. 아니,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지만. 어. 자극도 이렇게 자극 생기게 해야 되는 거야. 자극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 친구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이유가 열심히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3부를 따라 하시면 이길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이런 식이 잘 못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알렉스는 독특하네요. 네, 제 생각에는 스위스의 부유한 환경이 그 리셋을 부유한 거 말고 다른 할 일은 없어요. 돈 많은 행위만 그렇게 잘하시면 리셋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돈이 많은 나라니까 좀 나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위스는 사실 다른 유럽의 나라에 비하면 스위스의 자살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어떤 조사에 따르면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부유한 지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마 돈이 행복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 리셋 하고 싶으면은 제일 큰 걸림돌은 약간 사회 분리되어 있는 게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거의 5대5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물론 뭐 한국도 약간 힘든 상황이면서도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 사회는 화합된 마음으로 다 약간 우리 다 변화 필요하다. 그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약간 화합의 마음인데 미국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화합의 마음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리셋할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리셋 코리아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국경 청년 기정생담 오늘 시작합니다. 네.